부동산 전략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박소윤입니다. 정부가요, 이번 달 말까지 시효기간으로 있었던 LTV DTI 규제에 대한 어떤 완화 부분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대출 규제를 좀 뭐 막겠다는 전략을 내놨었는데 또 이와는 좀 상반된 이야기를 나눠서 이 정책을 어느 쪽으로 따라가야 될까 부동산 시장은 예의주시를 하고 있는 눈치입니다. 우리에 대한 우리가 스스로 세워야 할 전략에도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모든 것들을 이 시간을 통해서 해결을 해드릴 거고요. 부동산 가이드 지금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매도 타이밍. 여러분들 궁금하시다면 연락주세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물건 혹은 관심이 있으시는 물건에 대한 궁금증도 해결해드리고 있어요. 2077-6330번이고요. 797-0300번 문자 이용하셔서 질문 남겨주셔도 저희가 답변해드릴 테니까 오늘도 많은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신화경제연구소 신화선 대표와 함께하는 날이네요. 만나러 가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저기 수색역 역세권 개발이 한동안 뭐 난항을 겪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좀 첫삽을 떴다? 이런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네네네. 주변 지역 좀 달라지는 걸까요? 살펴주세요. 네네. 뭐 이제 그 주변 지역 자체가 이제 도시개발 사업으로 진행을 해 가는데요. 도시개발 사업 자체가 사실은 뭐 유명하게 말씀드릴 곳이 이제 그 저기 어디야 인천 쪽에 보통 경기도에서 시행을 많이 하는데 네. 로원시티 사업이라 그러면 웬만하신 분들이 다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역세권에 대한 사업, 그 도시개발 사업이라는 법 자체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법에 의해 가지고 진행되는 사항들에 대한 지역인데 그 중에서 이제 DMC 전철역 쪽에 있는 코레일 사업하고 뭔가 이제 MOU 계약 체결을 해가지고 선도 사업으로 굉장히 큰 평형 중에 요만큼에 대한 사업을 먼저 하겠다 이 소리예요. 이제 네. 그럼으로 인해가지고 역세권에 대한 어떤 그 개발 사업을 진행해 나가겠다 뭐 이런 사업 드린 거죠. 네. 네. 이거 뭐 구체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뭐 추후에 뭔가 들썩임이 보인다. 저희가 신속하게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또 여러분들 걱정 마시고 또 뉴스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도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2077-6330번 전화 열어두고 있어요. 자, 전화 연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분이 뭘 궁금해 하실까요? 만나보러 가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아, 예, 여보세요.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시청자님. 예. 예, 어느 곳 궁금해서 연락 주셨어요? 아, 예, 저 투자 목적으로. 네. 예, 저 뭐고, 경기도 강명 호반베르듬 아파트 피를 주고 좀 사볼까 싶어서 전화했는데요. 아, 그러시군요. 네, 차도 예. 괜찮은가 물어보는데요. 네, 저 잘 주셨어요. 광명 호반베르듬 말씀드렸는데요. 예. 투자 목적으로 말씀드릴까? 광명역 같은 예. 호반베르듬 아파트. 점검하러 가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예. 예, 대표님. 네, 알겠습니다. 2017년도 예정이신데. 자,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그, 네, 근처에 어떻게 거주를 하고 계신가요? 예, 그 근처에 그 빌라에 살고 있는데요. 아, 아파트를 한번 입주하시려고 그러시는구나. 예, 예. 근데 예. 지금 좀 더 일찍 움직이시지. 늦으셨어요. 네, 들어가실 거면 좀 더 일찍 들어가셨으면 좋았을 텐데 빌라 사시면서 지금 뭐 그냥 오를 대로 다 올랐는데 피까지 주고 들어가시려고 하니까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제가. 아니 그 2017년도인가 그때 입주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 분양을 하는 거 호반베르듬이 2017년도 지금 입주 예상인데 입주권 예, 예. 분양권을 지금 사시려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예예예 예, 예, 분양권을 사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사면 안 되겠습니까? 아, 그거 살려고 하는 목적이 따로 있으신가요, 혹시? 아니, 뭐, 투자 겸 하여튼, 우리가 살 건데요. 실거주 목적이신 거예요? 예, 예. 실거주도 하면서 좀 시세 차이도 날 수 있고, 그런 거예요. 좀 애매한 것들이 있는데, 제가 지도를 좀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예. 네, 네. 자, 우리 시청자분께서 말씀하신 지역이 여기 이제 광명 역세권역 여기로 예.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예. 지금 사실은 이 이제 광명 KTX 역 옆에 호반베르듬 이렇게 이제 예. 이야기를 할 수가 예. 있는데 사실 평당가가 얼마인지 지금 보통 평당가 1,400 합니까? 예, 그 정도 하는 것 같은데요. 네, 가격대가 만만치 않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사실은 여기 지금 이제 지금 당장 요걸 피를 주고 사는 거에 대해서는 그냥 현재 모습으로 봐서는 사실은 좀 그렇게 좋은 방향은 아닌 게 내년에 지금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그 융자 문제라든가 대출 문제가 조금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가지고 약간 막혔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사고 나서 프리미엄을 받을 때 수요자들의 어떤 층이 얇아지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좀 1등 지역은 좀 그래도 움직이는데 이렇게 1등 지역이 아니고 좀 주변에 있는 어떤 경기권들은 조금 주춤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 대출 그런 거 문제 때문에. 그렇죠. 왜냐하면 부동산을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대출 문제가 사실 이제 편안하게 되지 않고 조금 더 강화되는 면이 있고 분양권 시장만 3년 동안 좋아지는 시장이라서 나중에 여기 입주할 때쯤 되면은 뭐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그런 대출 문제가 바뀌면 또 모를까? 이제 그런 상황들이 연출되지 않는다 그러면 지금 이제 받아가지고 피까지 사서 할 그럴 내용이 있겠는가?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또 하나가 좀 특이한 게 뭐냐면 광명은 광명의 색깔을 따로 갖고 있어요. 여기 광명시가.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한 4, 5년 전에 여기 재건축했을 때 조합원이 일반 분양가, 일반 조합원, 원조합원들이 아파트 분양을 해갖고 받아먹은 게한 2, 3억 정도의 수익을 받았는데 한 20년 정도 갖고 있던 분들이 한 4억 3천 정도의 25평 거래를 했었거든요. 그게 몇년 전에? 한 3, 4년 됐어요. 3년 정도. 그때 일반 분양이 4억 3천이었는데 조합원 물건을 사도 마찬가지였고 4억 3천이었는데 물건이 없었어요. 25평 아파트가 이쪽 지역이.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 그때 당시에 공덕 쪽에 있는 25평 조합원분이 4억 3천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광명에다가 25평 아파트 살라고 전화를 하면은 거의 찬밥 취급을 받았거든요. 손님이 너무 많아가지고 수요자는 많은데 아파트가 없어서. 그런데 재밌는 건 지도 전체를 한번 들여다보게 되면 사실은 4억 3천에 그걸 얼른 팔고 공덕에다가 만약에 그걸 사셨다면 지금은 평당 2천만 원 이상이 가거든요. 거기가. 그러니까 이제 더 많은 프리미엄을 받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자체적으로 본인들만의 광명의 리그가 따로 있어요. 여기가 외부하고 달리. 부동산 중개하시는 분부터 일반인부터 그냥 본인들만의 리그가 따로 있어가지고 요게 칼라가 어떻게 될지 사실은 자기들만의 리그를 펴서 외부하고 다르게 놓을지 이런 부분도 좀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좀 어떤 하나의 그 가격이 오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대로 서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칼라들이 좀 있을 수 있는 상태에다가 사실은 외부에서 바라봤을 때는 정상적인 가격은 아닌 거죠, 사실은. 그런데 어찌됐든 수요자가 많아요. 그래서 외부에 그럼 4억 3천짜리 있다는 걸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안에서 그냥 수요자가 많아가지고 4억 3천까지 갔던 그런 이제 전례가 있고 또 하나가 보시게 되면 이제 우리 시청자 분은 잘 모르시지만 옆으로 요렇게 이제 이 근처가 어떤 걸로 자리를 잡히냐면요. 도시개발법에 의해 가지고 원래 여기가 재정비촉진지구 지역이었던 지역을 해제를 하면서 특별관리계획구역으로 묶어놨어요, 지금. 그러면서 경기도하고 경기도시공사하고 지금 현재 이게 도시개발법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민간사업처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한마디로 수용이라 그러죠. 수용을 해가지고 개발을 쫙 밀고 나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자체가 빠르게 진행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예를 들자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외부의 자금이 어떻게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늦게 갈 수도 있는 사업인데 여기에 지금 이제 구체적인 안 같은 것들이 나오면서 어떻게든지 경기도에서 여기를 첨단 산업 단지 아니면은 지금 현재는 뭐 여러 가지로 바꾸려고 하다가 안 돼가지고 이번에는 첨단 판교처럼 첨단 산업단지를 만들겠다라는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첨단 산업단지로 개발이 된다고 했을 때 주거 지역을 넣기는 어렵거든요. 여기다가 그러니까 뭐 산업단지처럼 이렇게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업체들이 이제 900여 개의 업체들이 생기면서 뭐 구체적인 안이 나왔어요. 구로 지금 차량 기지를 이전을 한다든가 이런 안들이. 근데 그거를 바라보고 호반베르디움을 피를 주고 사기에는 너무 시간적인 벡터가 조금 빠르지 않나 이런 칼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나중에 결국은 여기 지금 지금 파랗게 표시된 그 지역은 다 개발이 잘될 거라고 보는데 왜냐면 경기도에서요 그 지금
광명시청하고 광명시하고 경기도에서 개발을 하려고 지금 어떻게든 개발하려고 재정비 촉진지구 해제되는 순간 바로 특별관리계획으로 묶였던 거는 다른 것들이 손을 대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로 계속 뭔가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하지만 현재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의 어떤 마찰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지금 풀어야 될 숙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가. 그래서 현실적으로 개발이 된다, 나중엔 굉장히 좋아질 수 있다. 라는 거는 눈에 보이지만 그러기에는 그거를 바라보고 여기 광명 역세권에 아파트를 돈을 주고 사기에는 좀 문제가 있고 또 하나가 전철역이 광명역에 항상 서는 게 아니에요. 여기가 KTX가.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서 유입되는 인구가 오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습니다. 이게. 왜냐면은 KTX라는 게, 한마디로 얘기해서 KTX라는 게 빨리빨리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라서 여기에 역마다 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여기를 안, 매일매일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출퇴근자를 이쪽 안으로 유입해서 끌어오기에는 약간 역부족이다. 그러면은 광명 역세권의 물건이 그렇게 프리미엄이 많이 뜰 것이냐, 그거는 아직 퀘스천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좀 아쉽지만 여러 가지 호재거리가 있지만 그 호재하고는 거리가 좀먼 상태고, 그리고 지금 현재 역세권의 어떤 난점으로 봤을 때는 그 투자를 하기에는 조금 문제점이 있다. 신축 아파트고 내가 거주하는 데 만족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 네. 새롭게 옮기기에 그렇게 높은 점수를 주지는 못할 것 같다라는 의견이신 것 같아요. 시청자님. 아, 여보세요. 그러면요, 예. 좀 이따가 또 다른 아파트도 분양하거든요. 태형하고 자이 아파트 근처예요. 분양하는데 그런 거 쪽으로는 한번 해봐도 근처 괜찮습니까? 말씀하시는 건가요? 광명 근처에? 역 근처에? 예. 역 근처에 태형 아파트하고 또 다시 또 분양한대요. 아, 그 그러면은 이제 분양. 예, 분양권을 피해를 안 주게 되면은 얼마에 오픈을 한다 그러던가요? 그건 아직 발표가 안 되는 것 그게 이제 같은데요. 발표되고 나서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러면 그때 이제 그때쯤 발표하고 돼서 나서. 네. 뭐 구체적으로 가격대가 나온다면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선생님. 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이 분양권 시장으로 지금 몰려 있는 상태긴 해요. 왜냐면 3년 동안 집단 대출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대출에 대해서 빠져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요게 그 분양권으로 돈을 벌어보고 나중에 등기를 안칠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를 입찰에 들어가가지고 딱 받을 수가 있어요. 입찰이 아니라 이제 신청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많이 몰리긴 하지만 실거 입자들이 많지 않을 수가 있고, 분양권 시장으로 몰리다 보니까 분양가를 높이 책정을 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네. 때는 조금 이제 문제점도 있을 수 있으니까 맞아요. 오픈할 때 네. 그때 연락을 다시 한번 또 줘보세요. 예, 분양 가격이 요즘 또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이제 정확한 수치 나오면 꼭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77-6330번 전화 받고 있고요. 다음 분도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만나러 가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거 궁금하세요? 네, 저는 주택, 상업주택이 좀 하나 작은 게 있는데, 네. 그 장래성이 있는지, 어느 쪽이에요? 행주요. 행주? 네. 네. 이거 구체적인 주소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네, 행주. 경기도. 경기도. 지금 눈이 시원찮아가지고 안경을 써야 돼. 한번 봐주세요. 저희에게 알려주신 걸로는 경기도 고양시 쪽으로 알려주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상가주택이라고 말씀 주셨고, 말씀 주신 거 토대로 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예. 네. 주소 확인이 되셨나요? 네. 네, 행주, 행주동, 행주 내동, 외동. 행주동? 고양시 네네. 덕양구. 네네네. 행주. 네, 행주 내동. 네. 내동 몇 번지죠? 147, 147. 13번. 147-13번. 네. 아, 107-13번? 104-13번. 아, 104. 네. 104-13번. 네네네. 104-13번? 화중로. 화중로. 덕양구 화중로. 아, 네. 화중로. 네. 화중로. 104길. 104-13. 13번. 가보겠습니다. 화중로. 자. 아, 네. 나왔습니다. 화중로 104-13. 여기 구청 있는 데네요.
네, 그렇죠. 덕양구청 있는데 택지지구 안에 있으세요, 그죠? 네, 그건 자세히 몰라요, 여자들이라. 아, 여자들이라서. 그거 여성 비하 발언이신데. 근데요, 거기에 네. 야철도 들은댄 말 있고 그런데. 네. 아, 화정역이 지금 현재 3호선이 현재 있잖아요, 그죠? 네. 네, 3호선이 있고 지금 이거 입찰 받으셨어요? 원조합원이세요? 뭐 한 몇십 년 되는데. 그러면은 상가 이택지구로 해가지고 이택지구 딱지 받으신 거예요? 네. 네, 몇 평이에요? 한 360평. 360평이시고. 그러면은 지금 이택지구로 받은 게 아닌데요, 지금 이거? 그냥 논, 전. 대체 토지로 받으신 거죠? 전으로 사가지고. 예. 이게 토지로 변경을 360평이면 대체 취득이라 그래가지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체 취득 말고 원래 법률적 상식이 대체 취득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으로 대체 토지를 받으신 거예요. 아하. 자, 이 토지에 대해서 지금 그 뭔가 지어놨어요? 아니면 그냥 상가 지어놓으셨어요? 아니면 네? 상가요. 상가 지어놓으셨어요? 식당. 1층 단층짜리? 네, 2층. 2층. 아, 그렇군요. 지금 여기 전체가 중심상업지가 왜 이렇게 생겼는지 난 잘 모르겠는데 택지지구의 수요자의 그 수에 비해서 중심상업지로 잡혀있는 지역이 너무 많거든요, 지금 여기가. 중심상업지라고 하는 것은 일반상업지랑 달라가지고 네. 술집이 들어갈 수 있거나 나이트, 댄스 출 수 있는 게 들어갈 수 있는 게 중심상업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중심 상업지가 주변의 택지지구의 땅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지금 자리 잡고 있다. 왜냐하면 주변의 전체적인 걸 살펴봤을 때요. 업무지구가 있거나 아니면은 뭐 무슨 상업지구가 있거나 이런 게 전혀 없는데 중심 상업지를 만들어 놨어요. 일반 상업지도 아니고. 주거지 옆에 이렇게 중심 상업지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요 주변으로 지금 이제 우리 시청자분께서 이해하실 때, 이 주택이랑 이제 떨어져 있는 앞에 건물은 중심 상업지로서의 역할을 못 해줄 거고요. 왜냐면은 이제 주거 지역이 근처에 있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이런 식으로 건물이 막아서 안에 있는 것들만 중심 상업지 역할을 해줄 건데 이 안에도 상가가 수두룩 빽빽한데 지금 현재 우리 시청자분께서 말씀하신 이택지구 자, 덕양구청 바로 옆에 있는 거죠? 네. 네. 별 의미 없어 보입니다. 네. 자, 중심 상업지가 이렇게 많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어떤 그 상가로서의 역할을 뭐 아예 못 해주는 것도 아니고요. 특 A급도 아니고 특 B급도 아니다. 그러니까 적당하다. 그리고 지금 현재 대체 취득으로 받으셨으면 평당 얼마에 받으셨어요? 그때 당시에? 네네네. 그건 모르죠, 저는요. 자, 본인의 땅에 대해서 모르시는데. 저거 아니, 어떻게 해결해 달라고. 우리 할아버지 네. 이름으로 돼 있는데 상속 받으셨어요? 네. 상속 받으셨고. 네. 자, 요거는요. 그러면 이제 본인이 팔 거냐 아니면 새로 지을 거냐 이걸 고민하시는 거예요? 그러죠. 아, 그러시구나. 화정역 자체 중심 상업지가 안쪽에 워낙 터미널 쪽으로 너무 잘 돼 있어요, 지금. 지금 얘 안에가 네. 요렇게. 그러니까 거기에 비해서 세대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지금 세대 단지가? 말씀했는 데가 거기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이게... 말씀하신 지역이 덕양구청 바로 앞에 있는 거죠? 아 저기 행주산 그 행주공원 입구에 있어요. 화중로 104-13 아니에요? 그 주소는 맞는데 그럼 일로 나오시는데 덕양구청 바로 앞에? 아니 덕양구청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데 그러니까 위치가 혹시 정확하지가 네, 않으신 번지수가 정확하지 않다던가 저희 이제 지도상으로 입력을 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아마 이게 우리 시청자님이 위치는 대충은 아실 거잖아요. 네. 이게 구체적인 주소를 저에게 잘못 알려주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혹시 한 번 더 검토하신다면 저희가 방송 이후에 다시 한번 전화를 연결시켜 드릴까요? 어떻게 할까요? 한번 살펴보세요. 시청자님. 그럼 예. 그쪽 편한 대로 해주세요.
아, 그런데 위치가 이게 아니라고 하면 잘못된 곳을 저희가 매번 그 계속해서 점검을 해드릴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건 이제 상가는요. 원래 이제 제가 상가가 전문이기 때문에 네네. 그냥 그 지도랑 여기 택지도가 있어요. 부동산에 가시면 그래서 택지도하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주소하고 사무실을 갖고 오시면 그 자리에서 이걸 지어도 된다, 아니면 짓지 말아라, 팔아라 이런 얘기를 해드려요. 그러니까 현재 주변에 있는 월세 시세하고 그리고 지금 본인이 이제 상가주택으로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세금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재산세라든가 이런 거 나가는 것도 체크를 좀 해보셔야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요거를 상가를 지었을 때 이득이 얼마큼 될 것이냐 이런 것도 따져봐야 돼요. 그러니까 뭐 지금은 2층으로 되어 있지만 지어가지고 잘 팔아먹을 수 있는 어떤 수요자층이 있냐를 한번 보셔야 되는데 한번 가지고 오시게 되면 세미나 때 바로 제가 체크해드릴게요. 자료를 다 가지고 오세요. 오실 때. 네네네. 네. 시청자님 여기까지 도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예. 자, 다음 분 또 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시청자님 어느 곳 궁금하십니까? 아, 네, 그 목동의 신실하지 우선지. 예. 네, 그 저층 32층 보유지인데요. 네네. 네, 향후 전망이랑 그 매도 해야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예, 목동 신시가지 5단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목동 5단지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네 그래요. 5단지를 갖고 계세요? 아니면은 매도하시려고 그러세요? 매수하시려고 그러세요? 매도하려고요. 아 지금? 네네. 갖고 계신 지 오래되셨어요? 네네. 요즘에 가격 많이 올랐죠? 자 5단지 제가 설명드릴게요. 지도 보면서. 자, 우리 시청자분께서 말씀하신 5단지는요, 요렇게 목동에 요렇게 위치를 좀 하고 있고, 안양천을 끼고 있는 5단지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바로 나가게 되면은 뭐, 요렇게 해가지고, 그, 신목동으로 해가지고, 요렇게 해서 강남으로 나가는 길로 나갈 수 있는 5단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5단지 자체가 지금 현재 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몇 평 갖고 계시죠? 32평이요. 32평? 5평. 35평. 지분이 그러면은 28평? 20평? 28평 되죠? 네네. 네, 28평 정도 되실 거예요. 그러면 예전에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지분이 28평이게 되면은 현재 130%로 계산을 한번 해줬다. 그러면은 현실적으로 30평대가 넘게 나오거든요, 이게. 한 37평 정도? 네, 그러면은 지금 시세가 9억 5천이나 뭐 한 9억 6천 가죠, 지금? 아, 네. 네, 그러면은 9억 6,7천 나누기 37평을 하게 되면은 한 2,500만 원 꼴이 나와요, 가격대가. 그러면은 여기는 목동은 새로 아파트가 들어가면 3천 정도 예상하니까 먹을 게 많이 남아있다. 지금은 매도 타이밍이 아니다. 아직 먹을 게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나중에 매도하세요. 아직은 팔지 마시고. 재건축에 대한 시장이 점점 좋아지면서 수요자층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있다가 매도하시는 걸로 말씀드릴게요. 네, 시청자님 조금 더 기다려주시는 걸로요. 아,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목동 중에서도요, 지금 용적률이 높은 데가 있고 낮은 데가 있어요. 아, 그래서, 그래요? 예, 이제 120에서 100 한 뭐 이제 한 150 사이 정도로 용적률을 차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117%가 기존에 찾아먹은 용적률이 원래는 높은데 117%만 차지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게 많다. 그것은 일반 분양을 할 수 있는 게 많다 이거고 실제적으로 지구 단위 계획을 구역을 지정을 해갖고 한 250 정도까지 얻어낸다고 하면은 수익성이 뛰어난 곳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그래도 아직까지 내용이 목동에서 괜찮다. 아, 네. 그래도 우리 시청자님 좀 기다리면 더 먹을 부분이 뭐 이만큼이도 이만큼이도 남아있다라는 거는 희망적인 크죠. 네 전략이니까요. 네 계속 기다려주시고요. 아, 그리고 여러분들 전화주실 때요. 가지고 계신 물건에 대한 정확한 주소를 가지고 오셔야지 저희가 정확한 전략을 세워드릴 수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세요. 네, 세미나 이용하셔서 직접 찾아오셔도 괜찮습니다. 일정 안내해 드릴게요. 신하선 대표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2015년 부동산 핵심 전략과 소액 투자처 발휘하기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일주일에 두 번, 8월 1일 토요일, 8월 3일 월요일 진행되고요. 오후 12시 30분부터입니다. 797-0300번으로 문의해주세요.
오늘 신화경제연구소 신하선 대표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대표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맵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2077 6393번으로 전화 주셔야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궁금한 사항들 언제든지 물어보시는 번호 꼭 기억해두시고요. 오늘 이해날 투자연구소 김철문 이사, ANC 도시개발 김영조 수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맵을 준비해 오셨을까요? 김영조 소장님의 맵을 먼저 보겠습니다. 어느 곳입니까, 소장님? 네, 역삼동입니다. 자, 토지 면적이 무려 242평입니다. 경비실이 갖춰져 있고 강남 중심부의 핵심 주거지 테헤란로가 접해 있는 선릉역 200m 거리 도보 3분 거리에 초역세권 단지형 다세대 주택이 되겠는데요. 자, 안정적 임대 수익을 원하시는 시청자님들의 안성맞춤인 매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잠시 뒤에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나머지 두 개 매물요, 김철문 이사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사님. 네. 오늘 그 두 가지 매물인데요. 상업지역에 다 있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강남의 삼성동 고급 주거단지에 있는 역세권인데 도보로 2분 거리에 있습니다. 여기에 전용이 73제곱미터 아주 넓은 투룸이나 쓰리룸 구조로 된 걸 준비해봤고요. 다음으로 임대수익이 높은 지역이죠. 중구 항학동입니다. 상업지역 내에 있는 물건으로서 실질적으로 준공전에 이미 임대차가 완료될 수 있을 정도로 임대수요가 빵빵한 지역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하나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철문 이사님의 매물 먼저 열어볼게요. 삼성동 매물 열어보겠습니다. 강남구 삼성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9호선 삼성중간역에서 걸어서 2분 거리 위치에 있는 매물입니다. 2016년 5월에 준공 완료될 예정이고요. 13층 건물로 지어지는데 그중에 9층 매물 소개해드립니다. 매매 금액이 4억 9,500만 원입니다. 전세 보증금 4억 4천만 원이고요. 실제 투자 금액 5,500만 원 내다보고 있습니다. 삼성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살펴보겠습니다. 투자 포인트 먼저 짚고 넘어가 볼게요. 이사님, 뭘 네. 생각해 볼까요? 뛰어난 입지를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테헤란로 상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실질적 본 매물은 9호선 현재 보시면 바로 삼성중앙역과 도보로 딱 2분 이내에 있는 아주 역세권 매물이라 볼 수 있겠고요. 앞으로 보시면은 향후에 5년 후에 강남의 중심 지역이 삼성동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미래 가치가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중요한 부분이 서울시의 도시 기본 계획 2030 도시 기본 계획이 있습니다. 여기에 가장 중심 축이 현재 보시면 삼성동 주변에 국제회보로 복합도시라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중심 지역에 위치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부분이 이 매물이 전용 면적이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죠. 73제곱미터입니다. 결론적으로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20평 이상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그 넓은 그 전용 면적으로 인해서 임대가가 높을 뿐만 아니라 그만큼 수익성도 약 9% 정도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으면서 향후에 안정적으로 매도 차익까지 넘볼 수 있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매물 근처로 9호선 삼성중앙역이 있다라고 앞서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네. 9호선 연장 노선 이제 끝부분인 거죠? 아, 그렇죠. 2단계가 지금 마무리가 됐죠. 지금 보시면은 본 매물이 삼성중앙역이죠. 새로 신설된 역입니다. 여기가 지금 이제 중심부라 볼 수 있는데요. 본 매물 9호선에 바로
바로 도보 2분 거리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만 왼쪽편으로 이동하시면은 선릉공원역 있죠. 여기에 분당선뿐만 아니라 여기서 한정검을 환승하신다면 바로 테헤란로 2호선 있죠. 여기 상단 쪽에 7호선이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트리플 역세권의 인접 환경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강남의 중심 축 하시면 강남대로가 있죠. 거기에 테헤란로 그리고 봉운사대로 축이죠. 이 세 개 축을 안고 있는 중심지 위치했다는 입지가 뛰어나다 볼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본 매물지 고급 주거단지 인접했다는 부분인데요. 상단에 보시면 청담동, 압구정동 있죠. 본 매물 지역 바로 인접 지역에 삼성동에 보시면 현대 힐스테이트 아파트라든지 삼성동 최고가 아파트죠. 현대 아이파크가 인접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본 매물이 강남의 중심부인데요. 바로 선릉공원이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쾌적성 또한 뛰어나다. 그리고 인접 지역에 보시면 강남 8학군에 버금가는 그런 유명한 학교가 있죠. 바로 학동초등학교라든지 원주중학교, 경기고 영동고를 안고 있기 때문에 학군 부분 또한 상당히 탁월한 주변 여건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입지적인 여건들 점검을 해봤고요. 개발 호재 뭐 있나 볼게요. 삼성동 하면 네. 한전부지 생각이 안 나세요. 다른 것들도 많잖아요. 좀 정리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삼성동이 그만큼 가치를 올릴 수 있는 여건이 도로교통망을 보면 아실 수 있겠습니다. 자, 본 매물 지역이 바로 옆이 현재 삼성동이죠. 삼성역이라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은 중장기적으로 여기 현재 2호선과 9호선이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8개의 노선이 이 지역을 교차한다 볼 수 있는데요. 광역교통망을 할 수 있는 KTX가 앞으로 의정부를 이어갈 게 중심적으로 이 지역을 교차한다 볼 수 있겠고요. 여기에 GTX, ABC 노선이 뭐 송도라든지 일산 킨텍스라든지 이 다양한 부분에서 이쪽으로 집중적으로 배치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유래 신사선이라든지 남부 방역 급행 열차 이런 다양한 노선이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여기 8개 노선이 이 지역을 혼합적으로 중심축으로 교통망이 얽혀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중요한 부분이죠. 국제교류 복합도시로서 실질적으로 삼성동 한전부지가 이 지역에서 먼저 개발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한전부지 같은 경우는 115층의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비롯해서 60층 높이의 호텔, 업무 등이 들어설 예정으로 잡혀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 이전 등기를 할 예정으로 잡혀 있죠. 실질적으로 2016년 말이라든지 2017년 초에 이 지역에 착공될 예정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여기 착공하는 시점만 하더라도 약 7만 명 정도 고용 창출이 일어나죠. 여기에 중장기적으로 130만 명 이상의 고용 창출이 일어날 수 있는 지역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주변 지역에 보시면 테헤란로가 바로 아래쪽에 있는데요. 여기가 창업 허브의 중심축으로서 중장기적으로 꾸준하게 개발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아시아 최초로 구글에서 창업 캠퍼스를 여기 바로 역삼 삼성 주변에 현재 오픈했습니다. 여기에 최근 들어서 정부 측에서 여기에 막대한 지원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팀스 창업타운이라고 해서 이 지역에 4개 동의 160개 업체를 IT 소프트웨어 업체를 이 지역에 입지를 통해서 주변 지역의 가치를 배가할 수 있는 호재가 다양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내년에 준공 완료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건물 한번 볼게요. 꽤 높게 지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하 4층에 지상 13층 높이로 아주 상업지역 내에 우뚝 쓴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매물 같은 경우 1층은 피로티 구조죠. 중요한 부분이 내부 구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총 13층 중 본 매물 노얄층 9층이라 볼 수 있는데요. 내부 구조를 보시면은 복층형 구조입니다. 바닥 면적이 실질적으로 12평 정도 된다고 볼 수 있겠고요. 여기는 중요한 부분이 방을 두 개로 만들 수가 있고요. 세 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아래층에 넓은 방과 여기에 거실을 만들 수 있겠고요. 상단 쪽에 보시면 투룸에 거실을 꾸밀 수 있다는 구조이기 때문에 실제로 방 세 개의 넓은 거실과 실질적으로 아파트 견조에서도 실제로 30평형대에 거의 30평대 구조에 거의 견줄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볼 수 있겠고요. 중요한 부분 여기에 풀 옵션이죠. 기본적으로 뭐 시스템 에어컨이라든지 모든 시설이 다 들어간다고 볼 수 있겠고요. 벨트인 냉장고라든지 또 벨트인 모든 게 벨트인으로 구성된다고 볼 수 있겠고 중요한 부분이 여기에 스타일러 우리가 외출에서 양복을 벗어놓으면 자동적으로 다리 위에 데려서 내려올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또 옵션 부분까지 첨가되어 있다는 부분이 그만큼 강점이라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고급지게 지어진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가격 보러 가겠습니다. 매매 가격이 만만치 않던데요. 네. 매매 금액이 일단 4억 9,500이라서 좀 놀라셨을 걸로 보는데요. 인접 지역 현대 힐스테이트 아파트가 전용이 12평짜리가 현재 6억에서 7억 정도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면적이 실질적으로 거기에 더블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가격 부분은 상당히 저렴하다 볼 수 있겠죠. 여기 전세가가 형성된 경우 약 4억 4천에서 4억 5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세로 투자할 경우 약 5,500 정도 투자가 가능하다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는 임대 수요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죠. 보증금 3천만 원에 기본적으로 월세 200만 원 정도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은행 대출을 1969에서 활용하신다면 약 3억 초반대가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실제 투자되는 금액이 1억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자 약 85만 원 정도 공제하더라도 연 1,440만 원 정도의 순수한 수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 대비했을 때 수익률이 무난하니 9%를 상회하는 그런 매물일 뿐만 아니라 향후에 삼성동의 가치를 듬뿍 안고 갈 수 있는 대로변에 위치한 매물이 되겠습니다.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다세대주택 살펴보고 있습니다. 매수하실 때 우리 투자자분들이 네. 어떤 점을 유의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강남을 선별하실 때 그 주변 지역의 교통망에 더불어서 입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2호선이나 9호선 강점을 꼼꼼히 따져보시고 들어가는 게 상당히 투자에 있어서 그만큼 정석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직접 가보시는 거 중요하고요. 첫 번째 매물이었습니다. 삼성동 매물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삼성동 살펴보고 왔는데 살짝 옆 동네로 이동할게요. 역삼동 매물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보시죠. 강남구 역삼동 다세대주택 살펴드리겠습니다. 2호선 분당선 선릉역입니다. 걸어서 3분 거리 위치에 있는 매물이고요. 올해 12월에 준공 완료될 예정입니다. 6층 건물 가운데 2층 소개해드릴게요. 매매 금액 3억 5천만 원입니다. 전세 보증금 3억 2천만 원 하면 실제 투자 금액 3천만 원 예상해볼 수 있겠네요. 역삼동 매물입니다. 이 매물은 또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점검해 드릴게요. 자, 포인트 점검해 주시죠. 네. 앞서 말씀드린 본 부지의 면적이 토지의 면적이 242평이나 됩니다. 아마 그 다세대 투룸 매물지로는 가장 큰 면적이 될 것 같은데요. 자, 경비실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다른 투룸 매물과는 차별화되어 있는 그런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남의 중심 선릉역 트리플 역세권이죠. 도보 3분 거리라는 점을 우선 먼저 추천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겠으며 자, 본 매물은 하루 유동 인구가 39만 명의 테란로가 접해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주거 배후 지역으로는 매우 선호도가 높고 인기가 높은 지역인데 자, 포화 상태인 업무 문화 상업 지구에 비교해서 주거 지역의 비율이 적기 때문에 임대가 상승이 예고되어 있는 그러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직장인 수요가 매우 많기 때문에 그만큼 월세로 가능한 임차인들이 풍부한 점, 100세 시대에 맞는 수익형, 연금형 수익형 부동산이라는 점을 추천 포인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물 주변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점검해 드릴게요. 입지적인 특징 살펴드리겠습니다. 여기도 테헤란로 봐야 되는 건가요? 네. 김철문 이사님하고 그 삼성동과 역삼동은 인접 지역이기 때문에 네. 중복되는 그 개발 호재 입지 여건이 중복되는데요. 본 매물은 우리나라의 최고의 업무지구입니다. 테헤란로가 바로 접해 있으며 임대를 하기에 매우 우수한 입지 여건을 자랑을 하고 있으며 자, 각종 기반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거주 수요가 많기 때문에 자산가치의 상승 기대로 투자자 수요까지 유입시킴으로써 매우 많은 수요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주택 공급에 한계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역삼동은 이미 주택 지을 수 있는 땅은 이미 그 신축 부지로서 많이 신축을 했기 때문에 본 매물지와 같이 240평이나 42평이나 되는 매물지는 찾아보기 힘들다는 점, 또 지하철 2호선 선릉역을 도보 3분 거리로는 200m 이내에 이용할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또한 강남 개발 최고의 이슈죠. 한전 개발 부지가 본 매물지와 접해 있어서 한전 개발로 인한 최고 수혜지라는 점. 입지적 장점을 갖춘 매물이라는 점과 전국 규모의
중요기관들과 갤러리아, 롯데, 현대백화점, 삼성의료원, 강남 세브란스병원 등을 비롯한 큰 종합병원들을 가깝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본 매물의 입지적 장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개발 호재들 앞으로 미래 가치 좀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 호재들은 어떤 것들을 좀 소화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우선 본 매물지와 접해 있는 삼성본 한전 개발 부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강남의 마지막 금사라기 땅이죠. 삼성동 부지 2만 3,690평에 현대자동차가 구상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가 들어서겠으며, 자, 강남역 부근에는 1만 800평의 롯데 칠성 부지 개발도 이뤄집니다. 또한 신사역과 양재역까지 총 3.8km의 거대한 지하 도시 개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자, 삼부토건에서 보유하고 있는 르네상스 호텔 부지가 매각 작업으로 인하여 미국 맨하탄의 타임워너 쌍둥이 빌딩 같은 사무실, 쇼핑몰, 오피스텔 등이 복합단지로 개발될 예정이며 많은 인구 유입이 예상됩니다. 개발 호재들, 입지적인 여건들 점검해봤습니다. 이제 우리는 건물이 어떻게 지어지나 이거에 집중을 해봐야 되겠죠. 이 분이 올 연말쯤 준공 완료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네, 공사가 네, 시작됐겠어요. 네, 자, 대지 면적이 무려 242평입니다. 36세대 전 세대가 3베이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1층 필로티 주차장이 무려 주차의 면적이 30대가 가능합니다. 거실의 공간이 4m입니다. 3룸의 거실 공간이 보통 3,600 정도가 되는데 3m 60 정도가 되는데 본 매물 2룸이면서 거실의 공간이 무려 4m나 되는 굉장히 구성이 알차고 짜임새 있는 임대 용이한 그러한 건축물로 지어질 예정이며, 자, 시스템 에어컨은 물론이고요. 워킹 드레스룸, 고급 아파트나 빌라에서만 이용하는 워킹 드레스룸이 설치될 예정이며, 자, 무인 택배함, 빌트인 냉장고, 전기 쿡탑, 붙박이장, 풀 옵션으로 설치될 예정입니다. 거실의 공간을 폴리싱 타일로 마감 처리해서 고급스럽고 세련되게 신축할 예정입니다. 자, 부지가 넓어서 경비실을 갖출 예정이며 주민 공동시설 또한 설치할 예정입니다. 마감재는 고급 빌라트에 사용하는 마감재를 사용할 예정이며, 자, 모두가 부러워하는 강남의 다세대 주택의 랜드마크로 지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그곳에 우리는 얼마를 투자하면 살 수가 있을까요? 매매 가격 들어보러 가겠습니다. 가격 어떻게 되나요? 아, 네. 본 매물의 가격 3억 5천만 원입니다. 자, 전세가는 3억 2천만 원. 자, 242평의 넓은 대지에 차별화되고 희소성 가치가 있는 본 매물을 현금 3천만 원으로 취득할 수가 있겠으며, 자, 본 매물의 가장 장점인 월세는 보증금 3천만 원에 150만 원이 가능하며, 대출금 2억 4천만 원을 이용하여 투자 시에는 8천만 원 투자하여 매월 84만 원을 가져갈 수 있는 수익률 10% 이상의 저금리 시대의 안성맞춤인 매물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유의할 점 챙겨보겠습니다. 이 물건에 대해서 어떤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고 싶으신지 아니면 또 매수할 때 유의할 점은 없는지 좀 살펴주세요. 네, 우선 뭐 본 매물, 월세의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바라볼 수 있는 매물인데요. 이 매물 하나만 갖고 있으면 노후에 절대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임대로는 안정적 임대 수익을 바라볼 수 있는 매물입니다. 자, 수익성 매물 투자 시에는 그 지역의 임대 수요 및 임대 가능 금액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본 매물지 인근의 임대 현황을 살펴보게 되면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원룸의 월세 가격이 150만 원 정도를 받고 있고 또 지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자, 본 매물지와 같은 이 지역에는 월세 임대 수요가 풍부한 이러한 점들이 가장 장점인데요. 수익성 매물 투자 시에는 주변의 임대 현황 꼭 점검하셔서 차별화되고 입지적 장점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매물을 선택하시기를 유의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 생활을 위한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할 거라는 말씀이신 것 같죠?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더 살펴보고 또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궁금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두 번째 매물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번엔 다시 김철민 이사가 준비하신 매물 또 열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황학동으로 한번 가볼게요. 서울시 중구 황학동 오피스텔입니다. 26호선 신당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 위치에 있는 매물이고요. 올해 9월에 준공 완료될 예정이에요. 10층 건물 가운데 2층 소개해드립니다. 매매 금액이 2억 5백만 원입니다. 전세 보증금 1억 9천 5백만 원이고요. 실제 투자 금액 1천만 원 접근 가능해 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준비한 매물은 오피스텔입니다. 서울시 중구 황학동에 위치한 물건이고요. 투자 포인트 또 달라져요. 또 점검하러 가겠습니다. 이사님 살펴주세요. 네. 중구 황학동에 있는 상업지역 내에 있는 투룸 주거용 오피스텔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황학동을 잘 모르시는데요. 황학동은 예전에 신당동에서 분리된 지역이기 때문에 신당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본 매물 같은 경우는 신당역이죠. 여기 보시면 더블 역세권입니다. 더불어 5분 거리에 있는 역세권 매물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부분이 이 매물이 현재 상업지역 내에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주변 지역의 임대추수가 풍부하다는 장점입니다. 인근 지역에 보시면 상업과 업무시설이 전체 면적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그야말로 이 주변 지역의 임대차수가 풍부하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지역 같은 경우 준공 전에 이미 임대차가 거의 완료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매물 같은 경우는 전세를 안고 갔을 때 투자할 경우 딱 1천만 원 투자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향후에 안정적으로 매도 차이를 보시면서요. 또한 수익형으로서 상당히 인기 있는 지역으로서 그만큼 수익률도 약 11% 이상 상회하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씩 한번 들여다볼게요. 입주적인 여건부터요. 매물 주변 지역에 뭐 있습니까? 네. 일단 이 주변 지역 보시면 중구 아시겠지만 상권이라 업무시설 그리고 더불어서 교통이라든지 문화, 관광, 쇼핑의 단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많은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이곳을 들린다고 볼 수 있겠죠. 자, 본 매물 지역 교통만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자, 본 매물 지역 바로 2호선과 6호선이 교차하는 신당역이죠. 여기에 더불어서 동대문 역사공원 역으로 이동하시면 4호선과 5호선이 있습니다. 동묘암역에 1호선 있죠. 여기에서 강남을 이동할 경우 약수역에서 환승하면 되는데요. 여기 또 3호선이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만 이동하시면 왕십리역 쪽으로 이동하시면 강남의 중심부를 관통하는 분당선이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주변 지역에서 7개 노선을 환승할 수 있는 그야말로 교통망이 거미줄처럼 얽혀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보시면 상권의 중심 핵이 본 매물이 바로 직접적인 배후 주거단지라 볼 수 있는데요. 남대문이라든지 명동 그리고 인접지역의 동대문 시장 이 주변 지역에 200만 명 이상의 유동인구가 있습니다. 여기에 다양한 상업과 업무시설이 있죠. 중요한 부분이 황학동 자체가 현재 보시면 가시적으로 현대화 산업으로서 실질적으로 새로운 고급 도시로 변모한다 볼 수 있는데요. 북단으로 이동하시면 청계천의 쾌적한 공원이 있습니다. 우측은 왕십리 뉴타운이 지금 현재 입주에 돼 있죠. 그리고 하단 쪽은 다양한 교통망. 바로 왼쪽으로 이동하시면 주변 지역과의 동대문 시장이라든지 중앙시장 이런 다양한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상권, 업무 이런 주변 지역의 배후단지가 튼튼한 그런 입지적 여건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최근에 그 동대문 쪽으로 가볼 일이 있어서 한번 지나가 봤는데요. 굉장히 이 상권이 어마어마하게 커졌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었지만 점점 더 커지고 있는 분위기더라고요. 네. 황학동에게도 분명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 같은데요. 허재도 좀 정리해 주시죠. 지금 현재 보시면은 그 동대문 그 지금 관광 쇼핑 특화지구로서 서울시라든지 많은 기업체에서 이 지역을 활성화를 통해서 그만큼 많이 커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1년에 보시면 여기에 중국인 관광객들이 600만 명 이상이 이 지역을 지나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이 상권이 보시면은 4만 5천 개의 점포에다가 연 하루 매출이 500억 이상 그리고 여기에 전문적인 종사원들이 15만 명 이상입니다. 결론적으로 이거는 소득에 불과하고요. 앞으로 이 중심 지역에 실질적으로 서울시의 투자라든지 SK네트워크스라는 장기간 투자를 통해서 현재 롯데에서 투자돼 있죠. 주변 지역에 많은 대기업들이 이 지역을 투자를 하면서 주변 지역 가치가 계속적으로 상승한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작년 초에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가 개관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인근 지역 유동 인구가 하루에도 5만 명 이상 증가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 주변 지역의 창조, 문화 이런 패션,
중심지로 다시 한번 도약한다고 볼 수 있겠죠. 또한 많은 외국인들이 내방으로 인해서 을지로라는 명동 주변에 의료 관광 특구 지역으로 지정하면서 여기에 많은 고용 창출이 이루고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이 바로 본 매물 인접 지역이죠. 보시면은 신당역이라든지 청구 약수역 주변이 굉장히 앞면은 좀 괜찮은데요. 뒤쪽에 슬럼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역세권 개발이 계속 중장기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본 매물 지역이 상업지역입니다. 전체 면적이 9,800평인데요. 전체가 다 상업지역입니다. 그만큼 중구의 중심 지역이 앞으로 상업지역의 가치가 높기 때문에 이 지역에 고급 빌딩이라든지 주변 지역에 많은 기업체가 이 지역에 건설될 예정으로 잡혀있다. 이런 부분과 맞물려서 실질적으로 이 지역의 건축 규제 완화 이런 부분이 추가로 됨으로 인해서 주변의 용적률이 상향됐다는 부분이 앞으로 이 지역의 가치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가을쯤 준공 완료될 예정입니다. 중구 황학동 매물 살펴보고 있고요. 오피스텔이에요. 어떻게 지어지게 될 예정인가요? 네, 지금 현재 거의 마무리가 돼 있고요. 2층에는 현재 샘플하우스가 세 타입으로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셔가지고 직접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이 매물은 총 10층 건물의 지하 4층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1층은 피로티 구조입니다. 결론적으로 본 매물, 현재 오늘 제가 가져온 매물은 2층에 있는 매물인데요. 이 매물 같은 게 넓은 거실과 투룸, 발코니, 그리고 옵션은 시스템 에어컨이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구조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 알려주세요. 네, 가격인데요. 황학동 이 신당동 중구에서 아주 제일 저렴한 물건이라 볼 수 있는데요. 이 매물이 분양가가 2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세가가 1억 9,500 정도 형성돼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딱 1,000만 원 정도 안고 가시다가 향후에 매도 차익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중요한 부분이 임대 수익률이 높은 지역이 황학동입니다. 본 매물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95만 원 정도 예상할 수 있겠고요. 여기에 은행 대출을 1억 2,500만 원 이동하신다면 실질적으로 여기에 투자되는 비용이 6천만 원이 되겠죠. 결론적으로 6천만 원 투자 대비했을 때 안정적으로 11% 정도의 기본적인 임대 수익을 안고 가시면서요. 향후에 매도 차익을 볼 수 있는 중심부의 매물이 되겠습니다. 자, 끝으로 이 매물도 유의할 점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해동 매물, 매수할 때 어떤 걸 좀 주의해 볼까요? 네, 오피텔을 좀 말씀드리면 좀 겁내는 부지 상당히 많죠.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부가세라든지 취득세 부담인데요. 이 매물 같은 경우는 부가세와 취득세 부담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중요한 부분은 오피스를 구매할 때 중요한 부분이 결론적으로 가격 싸움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인근 시세에 대비했을 때 어느 정도 저렴하게 오피텔을 매수하는지 이게 관건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중구에서는 이 매물이 상당히 주변 지역의 가격보다는 거의 3-4천만 원 적어도 저렴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매물까지 저희 살펴보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중구 황학동 오피스텔 점검했어요.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시죠. 모든 매물이 준비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매물들이 샘플하우스 준비되어 있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화 주신다면 위치 정확하게 안내해 드릴게요. 아래로 나가는 2077-6393번으로 여러분들 방송 이후에도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E&R 투자연구소 김철문 이사, ANC도시개발 김영도 소장과 함께했고요. 부동산 가이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